감사합니다. 세 번째 곡으로 풍등까지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알기로 군인군의 인구가 2만 3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인구를 더 넘어선 것 같아요. 이곳 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도 다녀보고 공연도 다녀봤는데 제 체감상에는 그 2만 3천여 명이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 군인군민이 2만 3천 명인데 이곳을 지키는 분들이 2만 3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?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우리 온 대구 시민이 축하하고 동구구민, 서구구민, 남구구민, 북구구민, 중구구민, 달서구민, 수성구민, 달성구민까지도 축하한다는 얘기예요. 맞습니까? 자,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또 신공항 유치라는 큰 과제를 갖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자, 우리 군위군민을 비롯한 대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신공항 유치를 기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!
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또 뒤에 오늘 또 군인 K-트롯 페스티벌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훌륭한 우리 또 가수 선후배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또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구급차와 응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구급차와 응급차가 출동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? 아까 앞서서 우리 또 진행 담당님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질서 잘 지키셔서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오늘 이 공연을 끝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군위군의 대부시 편입을 축하하는 그리고 신공항 유치를 기원하는 군위 K-트롯 페스티벌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다음 가수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찬원이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. 제일 유명한 별명이 뭡니까? 찬또백이죠? 그렇다면 이찬원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노래는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노래입니까? 진또백이 맞습니까? 예. 자, 그렇다면 진또백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군위군의 대부시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공항 유치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군위군님, 우리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구학역 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